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. 이기는 게 정의지 뭐. 신춘이 어땠으면 살았을 거고. 괜히 변화한다고 설치지 마. 범인 확실하니까. 제 의뢰인은 결백합니다. 제가 죽였습니다. 나 몰매니까 좋아? 아, 재판 이렇게 끝나면 내 입장은 뭐가 돼요?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? 자존심 구긴 변호사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된다. 끝까지 간다. 이선균 완전 충격금. 법대로 해주세요. 성난 변호사.